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페라의 첫 장면은 스웨덴 국왕의 넓은 접견실에서 시작됩니다. 귀족들이 모여 국왕 구스타프 3세의 덕성을 찬양하지만 그 안에는 국왕을 증오하며 암살하려는 무리도 섞여 있습니다. 시동 오스카가 다음 날 열릴 가면 무도회의 초대 손님 명단을 가져오자 왕은 그 명단에서 사랑하는 아멜리아의 이름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아리아, 아, 다시 한번 그녀를 보게 되리를 노래합니다. 그때 아멜리아의 남편인 충신 레나토가 다가와 국왕 씨의 음모를 입금하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 대법관이 나타나 백성을 현혹시키는 울리카라는 점쟁이를 추방해야 한다고 왕에게 알리지만 시동 오스카는 그녀가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 라는 아리아로 울리카를 변호합니다. 호기심을 느낀 왕은 뱃사람으로 변장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하지요. 아멜리아 역시 왕에 대한 사랑을 잠재울 치료법을 구하러 울리카를 찾아왔다가 비법을 얻어 돌아갑니다. 왕의 손금을 본 울리카는 그가 가까운 친구에게 살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울리카가 시킨 대로 아멜리아는 음산한 곳을 찾아와 약초를 캐며 풀을 뜯어 내 사랑을 잊을 수만 있다면 하는 아리아를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뒤를 따라온 왕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합니다. 그때 왕을 시해하려는 무리가 다가온다고 알리러 레나토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왕에게 자기 망토를 입혀 도망시킨 뒤 레나토는 베일을 쓴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레나토와 아멜리아를 호위한 암살자들은 여인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남편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아멜리아는 스스로 베일을 벗어 던집니다. 레나토는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고 경악하며 극도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온 레나토는 아멜리아에게 자결을 강요하며 왕의 초상화를 향해 너 였구나 내 영혼을 더럽힌 자가를 분노에 차서 노래합니다. 반란을 꾀하는 이들은 레나토 집에 모여 제비 뽑기로 왕의 암살자를 정합니다. 뽑힌 사람은 바로 레나토입니다. 한편 왕은 사랑을 단념하고 레나토와 아멜리아 부부를 그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전출 임명장에 서명합니다. 시동 오스카는 가면 무도회에 암살자들이 오니 무도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지만 왕은 아멜리아에게 작별을 구하러 무도회장으로 갑니다. 레나토는 칼로 구스타프를 찌르고 가면 무도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죽어가면서 왕은 레나토에게 아멜리아의 순결을 보증한 뒤 암살자들 모두를 사면하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거듭 고백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르디 가면 무도회 클래식 명곡 명연주 이용숙 감사합니다.